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3프로 TV 뭐 예전부터 신과 함께 시절부터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라고 가치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분과 함께 예전에 투자 FM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기획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으신 분인데 오늘은 아주 그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투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자산운용업계에 같이 있으니까 네. 여기 나오시는 분이 누가 찐이고 누가 아시죠. 예. 네. 찐 고수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오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예. 특히 또 차 매니아입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오늘 자동차 얘기하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네. 최준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저희 업그레이드된 방송 시스템이 저 전자칠판도 있고 저희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께 아주 화면을 고급스럽게 표현해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직접 판넬을 만들겠다.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갖고 오셔 직접 혼자 제작하셨어요. 아 정말 이거 감동입니다. 궤도로 네. 할까 하다가 궤도 예. 예전에 사회 시간에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넘기던 거. 네. 오늘은 이제 판넬을 이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해 주신 겁니까? 네, 사실 이게 제 컬렉션인데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제가 이 주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뭐 정보뿐만 아니라 좀 네. 그 네티즌 분들께서 재미있게 만든 이미지 같은 거 네. 소위 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한 번씩 이제 웃음을 유발할 때 쓰곤 하는데 네. 그것들을 모아서 현재의 시장 상황과 네. 그리고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네. 오늘 판넬 9장으로 설명해보는 예, 시간을 예. 예, 준비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짤로 보는 시장 전망. 예,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짤이라는 거 네. 아시죠? 예. 뭐 틱톡보다 요즘은 예. 이제 유튜브에서도 예. 그 짤, 숏 영상이라고 하죠. 짤이 근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 아니, 예. 원래 짤이 원래 아, 이 젊은 사람이 참 얘기하는 게 이 젊은 사람. 정 프로님 아시나요? 짤의 유래. 저는 알죠. 뭐예요? 원래 짤림 방지라는 게 풀네임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 네. 네. 짤 그러다 줄어서 짤방이 되고 네. 그것도 길어서 이제 짤로 된 건데 그렇죠. 네. 네. 어디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짤릴까봐 그 네. 빨리 짤림 방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 이제 뭐 밈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짤짤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짤을 오늘 이제 아홉 개를 준비하셨다는 네. 거죠? 네, 보통 이제 재미있는 이미지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뭐부터 갑니까? 네. 이거는 사실 짤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그림인데요. 네. 이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022년까지의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에 그 일본의 분석가 이거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그 증시의 사이클을 사계절에 빗대서 네. 그 설명하신 그 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 정확하게 딱딱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 이걸 설명을 이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진행할까 하는데요. 설명 쭉 하고 계시면 네. 됩니다. 제가 약간 각도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 쭉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 좀 빛이 예, 예. 반사가 아, 돼가지고 예, 예.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요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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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고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으로 하자니까 그렇게 제가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맞네요. 홈쇼핑에서 그렇게 하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도 뭐 디지털화다 돼 있지만 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계절이 겨울, 봄, 가을, 겨울 이게 안 보여가지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는데 네. 겨울은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해가지고요. 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모래도 안 되는 장세고요. 네. 그리고 2022년이 사실은 2020년이 네. 이 금융장세에 해당을 합니다. 금융장세의 네. 특징은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경기의 고저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 사이클을 네. 만들어내는데, 금융장세 때는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통화량이 늘면서,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경기가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저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네. 이 금융장세고요. 네. 금융장세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하는 게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이 그때 찬사를 받았던 게 그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용기 있게 그 떨어지는 주식을 샀던 거. 샀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수익의 원천이었던 거고요. 네. 네. 그 안에서 뭘 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사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2021년에 실적 장세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 네. 그냥 뭐 기중이라기보다는 1월부터 아예 그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융장세의 프레임에서 계속 이 장을 보셨던 분들이 좀 어려우셨던 게 그 금융장세 때 좀 히트를 쳤던 그런 종목들 대신 업종과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때 당시 네. 생각해 보시면 2021년 상반기 때 뭐 포스코라든지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가 좀 더 회복을 하면서 통화량이 유지되면서 나온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들어서 난이도가 이제 좀 그 올라가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연준이 그 예정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따랐으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역 금융 장세가 오지 않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네. 그걸 땡기면서 이제 역 금융 장세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이제 픽아웃이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면은 주가도 조정을 받고 네. 그리고 좀 더 고평가된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든. 그게 이제 역금융장세로 들어가서 올해가 사실은 역금융장세가 완전히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역금융장세 달리 얘기하면 이제 긴축장세입니다. 장세입니다. 네, 네. 경기가 회복 단계를 넘어서 확장 단계로 가는데 통화량을 줄여버리는, 유동성을 줄이는, 물을 빼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환경, 음흠. 이게 지금 저희의 여기에 해당하는 역금융.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역금융장세가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페드에서 역금융 장세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좀 조심해 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금융 장세가 되려면 금리 네. 수준이 정책금리나 예. 시중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올릴 거야 하면서 예. 좀 겁을 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 네. 저기 그리고 뭐 경기가 제대로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확장이라고 네.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데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실적 장세와 역금융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가 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도 이런 사이클을 많이 그렸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연준이라는 곳이 네. 이 말을 통해서 미리미리 조절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게 확인되고 장 사이클이 바뀌고 이랬는데 바뀌었는데. 그게 약간 그런 선제적인 말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당겨진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묻어있는 네. 정확하게 저는 표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만 이렇게 크게 그냥 인쇄해서 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저 소리 안 듣고 그냥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 창틀 저 견본 보여주러 온 저 인테리어 업자 같다고. 아 나름대로 이 봄 신경 많이 쓰신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왜냐하면 사계절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하여튼 역 금융 장세로 그렇죠. 예. 볼 수 네. 있다. 예.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정도의 네.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게 이제 쑥 2020년부터 쑥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캐시우드 언니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그래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진 그 국면이 제가 말씀드린 그 국면이랑 거의 정확하게 그 국면 전환에 맞춰 가지고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ETF는 금융장세 때 가장 강하고요. 네. 이게 실적장세와 역금융장세도 들어가면서 약세를 보이게 되고 네. 반대로 이 밑에 이 파란색은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입니다. 네.
근데 금융장세에서는 좀 더디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때 좀 버핏이 한물갔다. 예, 조롱을 좀 당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더디게 간 건 사실이지만 꾸준히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이 캐시우드 언니의 그 아크랑 같이 만나는 만났네요. 예, 만나는. 그러니까 만났어요, 버크셔는 그. 한마디로 거의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에서의 그런 시장 스타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경기와 금리, 경기가 확장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과거를 보더라도요. 다만 그 안에서 극심하게 차별화가 일어나고 네. 특히 이제 이 그래프로 대변이 되듯이 고평가된 거는 밑으로 제자리를 찾고 저평가된 거는 위로 제자리를 찾으면서 또 소위 말하는 성장산업, 신산업에서 그 산업에 대한 분류가 좀 희박해지는 네. 그러니까 옛날 구경제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자산이 있고 좀 저평가돼 있으면은 제자리를 찾는 이런 이제 그 크로스가 나타나는 게 지금의 시장 색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사이클화에서는 이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더 될 것이다 라는 게 네. 예, 저의 예상이고 과거에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 차트를 보니까 진짜 네. 99년 다큰버블 때랑 네. 똑같네요. 좀 비슷한 네. 느낌이 있죠. 최근에도 네. 이제 다큰버블처럼 뭐 시장 이제 망가진다 네. 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보면 지금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네. 그 보면 막 마치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네. 역금융 장세에서 예. 역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 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때처럼 네. 그런 어떤 꿈의 주식들이 이제 박살이 나고 그렇죠. 그때도 워런 버핏이 되게 조롱당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었죠. 네. 혁신기업 예. 살지도 예. 모르고 네. 네. 그랬다가 예. 2000년, 2001년도에 저런 식으로 네.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는 박살나고 예. 5,100에서 뭐 1,100까지 빠졌었으니까 네. 역시 이제 경험이 이제 여러 사이클을 겪어보시다 보니까 딱 보시고 아, 99년, 2000년 이렇게 생각이 이제 나시는데 저를 비롯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처음 사이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그때 생각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강렬했던 그렇죠. 예, 정말 그 폭풍 같은 시대였는데. 예. 지금 이제 많이들 그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사이클. 근데 제가 자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렸었고 근데 그 시기가 네. 비슷하게 이제 도래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99년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크 이노베이션이랑 버크셔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데 네.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사실 빅테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는 그 빅테크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점이 사실은 또 이 역금융 장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9년 얘기를 하셨는데 99년에도 많이 다들 이제 부풀었지만 떨어지는 데서 10분의 1 토막과 5분의 1 토막과 뭐 반 토막 요 정도로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숫자가 훨씬 약했던 신생 업체들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물론 그때 많이 부풀었었지만 떨어진 폭으로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있고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뭐 너무 이분해서 뭐 그럼 빅테크를 다 사지 말아야 된다. 뭐 다 그냥 구경제로 가야 된다. 같이 줄 사야 된다. 사실 그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네. 그것 또한 지금 벌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짤이 요겁니다.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의 그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장면인데 네. 이제 보시면 이게 약자 티커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아마존, 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네. 지금 총 아직 안 맞았고요. 아, 그런데 지금 예, 누워 있는 애들은 메타 넷플릭스, 페이팔. 네.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총을 맞은 이유가 지금 상황은 숫자를 시장 기대치에 맞게 못 내면 네.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바로 이제 탕이 이제 들어오는 총알이 들어오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짤을 보고 아, 지금의 어떤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를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러네요. 예, 명작 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 짤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좀 순찍하다. 뒤에 누워 있는 넷플릭스나. 네. 다만 저 넷플릭스는 저까지 왔죠. 우리 한국의 테크들은 다 저 뒤에 맨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 이 전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은 그 안에서 차별화돼 있고 뭐 오를 때 못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이랬지만 실제로 이 사이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본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빅테크라고 해서 뭐 안전지대고 미국이라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이 사실 이런 차별화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장 그 필요한 거는 이런 숫자를 내지 못하는 종목들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역금융장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금융장세는 용기를 내야 되고 실적장세는 잘 골라야 돼. 선구안이 필요하고 근데 역금융장세에서는 뭘 피해야 될지 뭐를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야 될지가 그 사이클의 네. 성과를 결정한다는 그러니까 똑같이 빅테크를 샀지만 이제 이렇게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해야 되는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고 깐깐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게 아마 한국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던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무엇을 덜어내야 되는가 네. 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아까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랑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랑 비교를 해보면 워런 버핏은 애플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네. 등등 확실하게 이익이 내년에도 날 걸로 우리가 가시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쥐고 있는 반면에 네.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는 좀 이렇게 꿈 주식들이 네, 많다 예. 보니까 그 기업들이 과연 내년에 정말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주식들은 저렇게 실적이 안 네. 나오면 바로 저렇게 그렇죠. 탕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에서는 이 미스터 마켓이 요구하는 게 쇼미더머니입니다. 지금 돈값이 비싸지고 있는데 돈 벌어? 내가 20년 보여줘네. 뒤에 보여줘. 예, 30년 뒤에 기회비용이 올라갔으니 네. 지금 수익성을 좀 보여줘 라는 요구가 좀 더 거세지게 되는 거죠. 네네. 야, 자 다음 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거를 피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예.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뭘 골라서 알파를 내는 거를 가 순서상으로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잘 골랐더라도 몇 개 종목에서 크게 낮춰버리면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수익률 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뭘 피해야 될까해서 이제 이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옛날에 놈놈놈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비싼 놈, 돈 못 버는 놈, 꿈만 있는 놈 예, 이 세 개를 포트폴리오에서 적극적으로 빼내시지 않으면은 이게 저평가돼 있는 놈, 돈 잘 버는 놈, 꿈보다 실체가 있는 놈의 수익률을 다 갉아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미 진행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이미 뭐 반토막 난 종목들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사실은 수두룩하고 그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반론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정말 과거의 그런 성장주들 꿈이 네.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폭으로 올랐던 것처럼 반대 사이클로 가면은 그 기간 동안 그 폭 또한 거의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더 내려갈 부분이 남아 있는 거지 여기서 멈추고 반등한다고 어설프게 그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뒤에 돌아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고 다발 구간이 되는 사고 다발 구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네. 한 반 정도가 빠졌다. 그래서 반 정도 빠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좀 싸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숫자랑 시가총액을 대비해 봤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반 정도 빠진 걸로는 예를 들면 PR이 200배인데 반 빠지면 100배잖아요. 예. 예. 100배도 여전히 비싼데 예. 이게 20배로 갈지 30배로 갈지 50배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그리고 중간에 어떤 숫자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장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반 빠졌다고 해서 사면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다시 반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큰버블 때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이 99년에서 2001년 9.11 테러 터질 때까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97% 났어요. 마이너스 97%. 진짜요? 네. 10분의 1 토막. 그래서 우리 최 대표님 말씀대로 10분의 1이 아니 거의 네. 10분의 1 토막이 아닌데 97% 빠졌어요. 뭐 비싼 놈 이런 주식은 네. 저렇게 역금융 장세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금융장세에서 돈을 보여주면 예, 금융장세에서는 내러티브만 네. 있는 걸 용인을 해주는데 네. 지금은 그 내러티브에 걸맞는 숫자를 내지 못하면 예, 가차 없다. 예.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가장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 정도면은 당연히 이렇게 좀 몸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그냥 차트를 보면은 반 빠져 있는데 잘 나가던 종목인데. 반 빠질 정도면은 이미 그전에도 좋은 종목에 반 빠지면은 충분히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그거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고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이 계좌가 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네. 보셔야 되고 아니, 실제로 2000년에도 그런 분들 네. 많이 그러니까 싼 친구, 돈 잘 버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쭉 선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참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미 그걸 이제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사면 돼요. 근데 이미 한 50% 깨진 걸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전히 이 친구는 그 기준에서 보면 비싸고 돈도 못 벌고 PR 막 200배 이렇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그럼 던져야 되나? 그 선택은 내가 안 사는 것과 또 다른 선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계절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아, 계절로 좀 설명 말로 해요. 그거는 네. 잘 보이지도 않아. 그 이 사이클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이게 뭐 이 계절이 언제 정확하게 끝난다, 얼마나 지속된다, 사실 그런 예측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크게 움직이는 계절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쌀쌀해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냥 그 계절만 생각하고 반팔을 계속 고집하면은 네. 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시기에 맞게끔 옷을 아. 입고 추울 때는 외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사실 얼마 전까지 더웠으니까 이 정도면 돼라는 만용을 부리기에는 이미 네. 계절이 너무 급격하게 아. 명백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꼭 지금 이런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늘 이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네.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현재가 기준으로 그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이 주식을 똑같이 다시 살 것인가? 안 사죠. 예, 라고 안 사요. 너무 바로 대답하시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예.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계절에 맞는 종목으로 복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준비하신 또 네. 판넬들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노놈에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이거 이게 뭔가 같습니까? 아 임금님. 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네. 예. 그 그 그림인데요. 이걸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2년 전에 뭐 PD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나왔었고 그게 결국은 그 높은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네. 거였는데 저는 이 동화에 빗댄다면은 그런 게 이제 임금님이 입고 있었던 투명한 옷이 아니었나. 네. 사실은 투명한 옷이었는데 다들 그때의 어떤 분위기에 좀 취해서 그거를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못 하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뭔가 주가가 슬금슬금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역금융장세에서 소리치는 순간 네. 급격하게 모두가 다 집단 체면에서 깨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999년, 2000년 그때부터 사실은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다시 도래를 했고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해당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랑하든 밉든 주주인데 이 가치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200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인기 있는 종목들 닷컴들의 IPO가 줄을 이었었고요. 네. 그니까 뭐 시장 전체가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빗대자면은 거기에 내부자들이 고점에서 주가를 계속 락업이 풀릴 때마다 파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서 시장이 못 버티고 이 꼬꾸라졌는데 약간 이 그런 비슷한 신호들이 최근에 미국이든 뭐 펠로톤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있었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기시감이 저한테는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임금님을 망신 줬다. 그러니까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그 외침 자체가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임금님이 투명 옷을 입고 있었고 사실은 벌거벗고 있었다. 달리 얘기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실체에 비해서 실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됐던 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게 까발려지는지는 네.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단호한 긴축에 대한 의지가 결국에는 그거를 불렀고 시장이 그 눈치를 채고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주는 수치들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질은 그 회사의 진짜 가치였던 거지 막 부풀려졌었던 그리고 혹은 그게 막 꺼지는 과정 이게 본질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소년을 뭐 예를 들면 임금님 빠들이 네. 그 소년은 네가 잘못이다. 뭐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는 거죠 주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제 좀 권상우라든지 호나우도처럼 이래 몸짱이면 거죠. 그나마 좋을 텐데. 그 생각은 전혀 제가 못 해봤는데 대단한 발상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우울한 뭐 난이도가 높아진다.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이고요. 사실 제가 뭐 숫자를 챙겨야 되고 실적이 중요하고 가치 주고 성장 주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작년에 8월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실적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스토리나 내러티브나 어떤 유행하는 그런 산업의 흐름들을 보고 탑다운으로 결정하는 거 쉽지만 사실 하나하나 실적을 보면서 바텀업으로 그 접근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두 가지 팁을 이게 짤을 보여드리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뭘 사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피해야 되나를 설명을 드렸다고는 그러면 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나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이제 짤인데요. 이런 글이 올라섰습니다. 결국 이번 거품장에도 버핏이 승리자네. 불과 2년 전에 이제 조롱을 당했었는데 2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주가들 아까 말씀하신 뭐 애플, BOA 이런 데들이 다 지금 쉐브론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도 속된 말로 이빨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서시면은 지금 이제 쇼핑 기회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버핏이? 예, 지금 쇼핑을 충분히 하실 만한 유동성을 지금 쥐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가 일시적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엔 내가 이긴다. 버핏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91세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아마 돈나무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버핏으로 빙의해서 만든 이제 짤인데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신경 안 쓰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조롱하셨던 것처럼 태어나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조롱을 한 게 너무 성급했다. 아, 역시 버핏은 지나고 보면은 그 진가가 드러난다. 아마 이제 그런 걸 전달을 하려고 이 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이제 소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조롱을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운행보다는 조금 더 질주 본능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근데 버핏은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가시는 분이니까 그때 이제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던 게 불과 2년 만에 지금 이 사이클 하에서는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버핏의
버핀 만큼 이 많은 사이클, 이 사계절을 겪어본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있지만 91세니까. 그리고 10대 때부터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네. 11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의 기록이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이클 몇 개를, 지금과 비슷한 사이클을 꺼내서, 네. 그때 버핏이 무엇을 샀나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네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다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네. 역시 대가인 버핏의 과거 사이클에서의 선택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센 금리 인상을 겪었던 시기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 폴 볼커라는 분이 나와서 인플레 이대로 두면 안 돼 이래서 그냥 금리를 막 15%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때 버핏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네. 78년부터 80년대 이 80년 미국 금리 인상기 때 버핏이 네. 주로 샀던 종목들이 가격 전가가 용이한 소비재 네. 혹은 미디어주들이었습니다. 그때 샀던 게 제너럴 푸즈. 예. 제너럴 푸즈라고 그 시리얼이랑 이런 식품들 만드는 종합식품 회사. 그리고 그 RJ 레이놀즈라고 담배 회사. 네. 그리고 타임즈 미러라고 지금은 이제 그 지금 합병돼서 이제 없어진 회사인데 그 타임 잡지를 네. 만드는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그때 매수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를 피하시기보다는 가격 전가가 용이한 독점력 있는 소비재 위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최근 한 열흘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네. 묘하게 음식료주들이 네.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칠성 차트 같은 거 보시면 네. 야, 저 한물간 주식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 있는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 네. 사실은 그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 하면은 가격 전가력 요렇게 등식을 저도 사실 버핏한테서 배웠고요. 네. 바로 그 선택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네. 그리고 이미 시장도 묘하게 아 정말 시장은 정말 집단 지성의 눈치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미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네. 미국 시장은 뭐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신고가를 내길래 예. 그때 이미 미국 시장은 벌써 그렇게 리밸런싱하는 조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왔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입니다. 네. 중국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에너지 값이나 광물값 같은 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또 기시감이 좀 있는데요. 네. 이때 버핏이 심지어는 미국 바깥으로 나와서까지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이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네. 중국의 페트로차이나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 이제 워낙에 이제 저평가돼 있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시기에는 뭐 철강 같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주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제 뭐 사진은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많이 보셨으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페트로차이나는 네. 정말 고점에서 파신 정말 신공을 보여줬고요. 버핏이 네. 아, 정말 소비재 투자뿐만 아니라 시클리컬 투자도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런데 이제 포스코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고점에 정리는 못하셨던 거죠.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시기를 포스코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주식이랑 함께하면서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브랜드 좋아하고 이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약간 커머더티성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에 다들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던,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버핏의 선택에 대해서 그닥 궁금해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캐시우드 언니의 선택이 더 관심을 끌었던 시기였는데 이분이 조용하게 뭘 사들이셨냐면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상사주들, 종합 상사주들을 네. 사들이셨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상사주라고 하는 게, 일본 상사주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원주입니다. 외국에 있는 뭐 광산이나 유전 이런 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발 앞서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난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합쳐보면은 사실 지금은 가격 전가력이 용이한 소비재 혹은 미디어주들 네. 그리고 에너지와 광물주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나 광물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완전히 뭐 석유를 뽑아내고 이런 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왜 그럼 이런 사이클이 자꾸 나타나고 네.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길게 가느냐. 이거는 결국은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에 제가 만약에 어떤 기한을 해서 저희 사장님께 이제 들고 가서 석유 광구를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유가가 뭐 30불, 40불인데 무슨 석유 광구에 투자를 하느냐, 유전에 투자를 하느냐. 그 요즘에 뭐 그 빅테크 이런 데가 있길랬는데 어디 그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좀 유망한 그런 기술 기업 한번 좀 알아봐. 그게 아마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쪽, 테크 쪽으로는 약간 과도하게 투자가 몰렸고요. 이런 에너지 쪽으로는, 에너지 소재 이쪽으로는 투자가 별로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나오면서 공급은 부족해졌고 수요는 나오니까 지금 이런 이제 폭등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장님이 야 그거 옛날에 그 결제 올렸던 거 그거 한번 다시 갖고 와봐.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거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바꾸시더라도 그 투자한 거는 4년 뒤, 5년 뒤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여기 이제 ESG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이 해소가 잘 안 되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어쨌든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도 포트폴리오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은행, 보험 네, 이런 종목들도 저 무거운 게 올르겠어.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오르는 걸 이제 본 적이 없으신데 네. 사실 은행과 보험의 그 수익 구조를 아신다면. 금리 인상기에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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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에는 그만큼 이제 천대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금리 인상기에서는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거든요. 아, 저게 진짜 될까? 그냥 빅테크가 저러다가 그냥 다시 날아갈 테크가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실 텐데 뭐 테크도 골라서 잡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여러 차례 경험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예, 거죠. 지금 9장의 네. 판넬 중에 지금 못 본 게 아직 한 두세 장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세 장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네, 많이 지금 네. 지난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네. 이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도 중요한데요. 저는 분산 투자를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이 축구 포메이션을 많이 떠올리면서 네.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거 드니까 무슨 축구 감독 같은데 이게 이제 4-4-2 포메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위에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이거 이제 공격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가력이 좋고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꾸준한 성장이 나오는 이런 것들 이제 미드필더에 넣고요. 자산이 많거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더 좀 떨어지기가 힘든 그런 종목들 이제 수비수로 넣어서 포트폴리오에 조화로운 그 구축을 하는데 지난 2, 3년간은 사실 거의 이제 전원 공격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끌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국면이 바뀌면서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이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을 탄탄하게 이제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하는 대로 또 다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퀄리티 주식들을 깔아놔야 되고요.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역금융 장세에서 그 무거워 보이는 자산주 같은 게 갑자기 막 툭툭 튀어 오르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합니다. 자산주, 막 지주회사, 배당주 이런 게 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쳐가지고 네. 옛날에 그 도쿄 대첩 기억하실 분이 이민성 수비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네. 가가지고 네. 막 결정적인 골 넣고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수도 아 그냥 막연하게 수비를 한다가 아니라 금융 장세 때와는 수비수의 역할이 약간 달라집니다. 네. 갑자기 오버래핑을 치면서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면은 네.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11명 중에 6명이 지금 퇴장당했습니다. 네. 네 명은 침대 축구 중이고요. 네. 아, 그래서 좀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는요? 예, 다음은 이제 좀
팩폭 두 개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분이실 텐데, 저는 조금 더 태도를 그리고 일상을 좀 바꾸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돌아다니는 이 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동학개미의 하루라는 이 시간표입니다. 동학개미의 시간표.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시간이 이게 주식에 대한 걱정이고요. 요거 조금에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주식 공부입니다. 네. 아, 걱정만 들이따다가 예. 공부는 실제로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시황 들으시고 네. 종목 토론방 네. 들어갔다 나왔다 네. 하시고 네. 그게 실제로는 공부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주식이 주는 걱정들을 좀 지우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역금융 장세를 헤쳐나가기에 꽤 도움이 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네. 그 공부가 이 회사가 너무 고평가돼 있진 않은지 실적을 좀 잘 낼 수 있는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좀 그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지 역금융 장세에서는 뭐 지수는 어차피 좀 박스권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 변동성, 특히 개별 종목의 변동성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 변동성 하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걱정만 지우시다 보면은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역금장이 또 재밌는 점이 2012년에서 14년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지수는 딱 세워놓고 그때 막 개별 종목 장세, 뭐 화장품, 뭐 한샘 막 이런 네, 종목들 네, 네. 날아갈 때였는데 그때 우회로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걸 하시다가 개인 투자로 돌아서셨던 실력 있으신 분들 중에서 슈퍼개미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탄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지수는 서 있었었는데 네. 그게 그만큼 그때 기회 요인들도 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진 않고 그냥 좀 지리하다 뿐이지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이 튀어나가는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잡으시려면 일단 이 시간표에서 공부 시간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껄무새가 되십니다. 네. 네, 그때 그 종목 살 걸. 네. 그때 공부 좀 할 걸. 네. 그때 그 좀 비싼 종목들 뺄 걸. 네. 예, 그냥 껄껄껄 하시다 보면은 네. 껄무새가 되시는데 제가 당연히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표를 바꾸시고 껄무새가 되지 않도록 그 공부를 또 액션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기회 요인을 잘 잡으시면은 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로 또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서 네. 이 사이클 아직까지는 이제 역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남아서 그 안에서의 차별화를 차별화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네. 공부와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9개 짤로 해설을 풀어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지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